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리뷰 시계를 선정하였습니다. 바로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선물하기 좋은 시계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도 최초로 소유하게 된 첫 번째 시계가 돌핀 시계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국민학교 세대인데요. 기억하시죠? 예. 생일 선물로 받았던 시계인데 이 시계가 제 손목에 올라간 시점부터 지금까지 평생 시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나름 저에게는 의미 있는 시계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옛날에는 손목시계 자체가 너무 귀해서 어린 시절 할아버지에게 처음 받으신 쿼츠 손목시계의 초침 소리 척척 하는 소리가 너무 신기해서 자기 전에 그 소리를 귀 기울이면서 주무신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뭐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저에게 돌핀 시계를 선물로 주신 게 아니신지 생각해봅니다.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사주게 되는 장난감보다 한 번쯤 세월이 지나 추억할 만한 시계를 자녀에게 선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초등학생 자녀가 있으신 부모 여러분 한번 선물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한 시계 리뷰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어린이 시계 리뷰 한 개를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실물 리뷰는 제가 국내 최초인 것 같습니다. 뭐 아닌 말고요. 예, 시작합니다. 보통 중학생 이상의 나이면 성인 시계를 찰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 기준으로 시계를 선정했고요. 예, 바로 네, 저희 아이들 시계 그냥 가져왔습니다. 예, 물론 제가 직접 골라서 선물한 시계입니다. 즉 저희 취향으로 제가 골랐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나름대로 시계를 좋아하는 제가 차마 중국산 노브랜드 시계를 선물하기 좀 싫고 나중에 저희 아이들이 훗날에 아빠가 선물한 첫 시계가 이거였다 뭐 이런 회상을 하겠지? 라는 저만의 혼자만의 희망사항으로 뭐 그래도 최고로 좋은 시계를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최고의 시계 바로 스와치입니다. 가격만으로만 평가하기에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너무나도 좋은 진짜 스위스 시계 스와치입니다. 물론 아이들 시계치고는 가격대가 조금 있지만 한 번 정도 생일 선물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시계가 바로 이 모델입니다. 스와치가 2014년도 출시한 클래식 컬렉션의 GN718이라는 모델입니다. 제가 매장에서 이 시계를 보는 순간 정말 너무 디자인이 이뻐서 구매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네이비 컬러에 숫자 인덱스가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프린터가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디자인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 정갈하고 깔끔한 시계입니다. 스와치 키즈 라인으로 나온 시계는 아니지만 33mm 케이스의 크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충분히 착용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실리콘 소재 밴드의 착용감이 상당히 좋고요. 보시다시피 데이데이트 기능까지 갖춘 쿼츠 무브먼트입니다. 두께는 8.75mm이고요. 스와치 시계 특유의 아크릴 글래스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 디자인이라 살짝 빈티지한 느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와치 시계에서 거의 베스트 디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격은 9만원입니다. 두 번째 시계는 여자아이를 위한 시계인데 플립플랍이라는 스와치 키즈 전용 라인입니다. 플립플랍에는 3세부터 5세 아이를 위한 스토리타임이라는 라인이 있고 지금 보시는 모델은 6세부터 9세 아이들을 위한 파워타임이라는 라인의 오픈하트라는 모델입니다. 모델 코드는 FCSPO65입니다. 전체적인 컬러는 핑크이며 나름대로 단방향 회전식 베젤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신기하네요. 오픈하트 이름답게 다이얼 센터에 하트 그림이 있고 플라스틱 큐빅 같은 알들이 반짝이게 붙어 있어서 여자애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이 시계 같은 경우는 저희 딸아이가 직접 골라서 뭐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닙니다. 예. 36.7mm 케이스에 베젤의 영향인지 10mm 정도 두께입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케이스라서 안에 무브먼트가 케이스 100에서 보이는 게 작은 특징입니다. 이렇게 스와치 시계를 소개해 드렸는데 단점이라고 하면 스와치 모델들은 30m 생활 방수인 게 특징입니다. 물론 방수이긴 하지만 30m 방수는 저라면 절대 물 가까이도 안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어느 날 시계를 차고 물에 들어갈 수 있는 방수시계가 필요하다며 저한테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시계를 사준 게 화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사달라는데. 예.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방수시계를 고민하다가 역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제가 내린 결론은 바로 이 시계들입니다. 예, 바로 카시오의 베이비지 시계입니다. 원래 베이비지 시계는 1994년에 출시한 남성 시계 라인인 G샥의 여성용 시계 라인입니다. 하지만 워낙 다양한 컬러의 모델들이 워낙 많아서
여성시계이지만 초등학생 1학년, 심지어는 유치원 다니는 저희 막내 아이도 지금 차고 있는 시계입니다. 제가 베이비지 시계를 3개를 샀는데 첫째 아이가 하루종일 시계를 안 벗고 뭐 제가 리뷰하겠다고 해도 저에게 벗어줄 의향이 전혀 없어서 저희 둘째와 막내 아이 시계 두 점을 가져왔습니다. 저를 닮네요. 저도 24시간 시계를 차는데 참. 예. 지샥의 세컨 브랜드답게 충격이 아주 강한 튼튼한 시계입니다. 45mm 케이스에 15mm 두께답게 이게 아이들에게는 확실히 오버빌트 디자인이긴 한데 원래 지샥이나 베이비지 시계는 그 매력으로 차는 시계이기 때문에 남아 여와 구분 없이 이쁘게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전면부에 G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예, 여기 보시나요? 이렇게 막 불이 들어오고 누를 때마다 뭐 보거나 강아지, 뭐 물고기 같은 뭐 이런 애니메이션이 좀 나옵니다.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 나름 재미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제가 이걸 다뤄보면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 25개의 전화번호부 저장 기능에 월드 타임, 멀티 알람, 스톱워치, 뭐 타이머 뭐 이런 무지막지한 기능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모델들이 200m 방수라서 수영장이나 물놀이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시계입니다. 가격은 두 모델 다 인터넷에서 8만원에서 12만원 사이를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총평입니다. 제 기준에는 자녀를 위한 세계 최고의 시계는 스와치와 카시오의 베이비지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 조회수 안 나올 거 알면서도 국내 최초 실물 리뷰 이 타이틀이 욕심이 나서 리뷰를 했습니다. 소중한 77명 구독자분들 중에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제 지인분들도 있고 해서 아이들 생일 선물로 추천드리는 영상입니다. 지루한 리뷰를 끝까지 참고 봐주신 제 지인분들과 일반 구독자 여러분들께 안부 인사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